격암남사고 예언서 성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론, 성스러운 운을 논한다. 선운 천상 재선 출세, 신선의 운 천상의 모든 신선이 나오는 세상이다. 삼지 재갈 파란신, 삼팔로 가 모두 덮음은 삼팔선 한국의 믿음이다. 삼팔청림 기운, 삼팔선은 푸른 목자, 목자의 기운이다. 십승대왕 성주, 십승의 대왕은 성스러운 주이다. 양백성인, 두백 라엘과 신선의 성인은 미륵세존 삼신대왕, 미륵세존과 삼신대왕이다. 삼풍도사 출현, 삼팔선의 풍년의 길 스승으로 출현. 서기 동네 백호운, 서쪽 라엘의 기운이 동쪽 신선으로 오는 백호의 운이다. 청림도사, 푸른 숲을 목자, 목자의 길 선비. 목토 재생 정성, 목자, 토끼띠로 낳는, 다시 낳는 정씨. 이 목자가 이제 재림 때는 토끼띠로다가 다시 낳는 정씨라는 것입니다. 혈류 도중 성사, 피가 흐르는 길 중의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스승. 사람으로 재림한다는 뜻입니다. 계룡 3월 운천, 계룡 38의 달 벼락의 하늘, 삼벽진인 38선의 푸른 참사람, 금구 목토 쌍궁이, 금 비둘기 목자 토끼의 쌍궁을 깨달으라. 토끼의 쌍궁은 이 도형인데, 예, 후회 분리 6616, 후회 뉘우치고 아니 떠나지, 나의 화살에 66은 10하는 6이다. 여기에 69가 있는데, 태극에서 69가 나옵니다. 태극에서의 이 69는, 예, 남녀 교합하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교합할 때, 예, 그 상징으로다 육구를 씁니다. 그래서 육육은 바로 이 태극의 육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별의 육구, 그래서 육육육은 바로, 예, 이때에 오는 모든 종교에서 오휴교를 한 분, 바로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팔지목선은 삼팔선으로 가는 목자 신선의 운, 사록징파 사월천, 숨쉼의 푸르름이 푸른다, 깨뜨린다, 숨쉼의 달 하늘, 동방일인 출세, 동방에 한 사람 낳는 세상이다. 소목다적 만성처, 작은 나무 많이 쌓는 만성의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목득운 감나무 마당 목자 얻는 운이다. 생명나무 얻는 운이다. 백면천사 흑비장군 흰 얼굴의 하늘이 부리는 검은 처음 태초의 장군이다. 지평 안찰 인심화, 저울대를 눌러 살핀다. 사람의 마음 변화를 심중 선악 판단, 심중의 선악을 판단한다. 홀이 불차 음쉬, 가는 털로 다스림이 아니다. 다르다.
숨기고 숨음과는 다르다. 단이실 같은 비, 보배의 은혜의 큰 스승, 정두령 비출, 정의 길 영묘하니 날라난다. 뇌성 병력 전섬신심, 뇌성 병력 보는 게 뿔빠르다. 1차, 2차, 제3차. 자하 황무 화연 중, 사줏빛 아름다운 누런 안개 불타는 중에, 구세주 강림, 구세주 강림, 세상을 구하는 주 구세주 강림하시네. 38 수정 제신명, 38 선의 수를 정하니 모두 신의 밝음이라. 각솔 신병 총합, 각각 거느리는 신병들을 총합하여 거느린다. 유도 재정 선불, 선유불, 선비의 길로 다시 정한 선유불, 천하 문명 시어간, 하늘 아래 그럴로 밝게 처음으로 비로소 어긋난다. 예의 동방 호남, 예의 동방 호수의 남쪽, 인왕 사유 전라도, 사람의 왕, 숨쉼을 온전히 잇는 그물의 도다. 도통천지 무형회, 길로 통한다. 하늘과 땅에 없는 형상, 바깥 것, UFO, 삼인일석 탈겁, 38선의 사람 한 말세에 탈겁한다. 천문술수 종하처, 하늘 구로리 재주의 수 쫓아 어찌 고우세. 황방 두 출모 시, 황후 막힌 방에 출몰할 때, 일심화합 십이진인 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참사람. 말복합일진인, 끝을 돌아보고 합이라는 참지인인, 방도군자 수도인, 길을 찾는 군자, 길을 닦는 사람, 지계용, 땅의 계룡, 한심세상, 차가운 마음의 세상 일들, 사말 생총사시, 죽음의 끝, 생의 시작에 이르는 때다. 영생의 시대 드립, 양래 음태 수는 볕이 오고 그늘이 물러나는 신선의 운이다. 백보좌 심판, 백의 보좌 자리는 신의 판단이라. 물시 비례 물청, 아닌 예다, 아니 보냐? 아닌 예다, 아니 들으냐? 선성 예언 명시, 먼저 성인의 예언에 명시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적 비폭력, 역천자 망한다.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음양 목전 개수변, 음양의 목자의 밭에 어찌 새가 물가에? 탈퇴 관가, 벗고 물러나라 관직을 집으로 가라. 벗고 물러나라 관직을 집으로 가라. 21초 애호자망, 이 십승의 날, 이 십자를 일요일에, 21초 애호자망, 이 십자를 일요일 초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망한다. 말세 군사 명심, 말세의 군자 명심하라. 무불불식 과거사, 없이 말라 밥 아니다. 지나간 과거사를 주추어 말하지 말라. 식불식내 운사, 밥 아닌 밥이 오는 운이다. 종교자 부술, 쫓는 귀신의 자 짐진 개로 가는 것이며, 수화 진역자 화천리, 물 불을 가리지 못하는
참된 것의 역행자이며 알곡에서 천리를 날아간다. 말세 하늘의 추순날 알곡 쭉정이 천리를 날아갈 건물들. 하늘의 심판의 알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차시대 보내는 지난 것 맞이하는 새로움에 이르는 시대다. 천하 만물 변화, 천하 만물이 갑자기 변화된다. 천증 세월 인증수, 하늘이 더한 세월 사람이 더한 목숨. 봄 기운이 차니 하늘이 땅에 복으로 차는 집이다. 원둑 삼산 불로초, 원함을 얻는 삼팔의 산 불로초라. 회원고당 학발진, 절하고 바치는 높은 당인데 학의 터럭처럼 칠하네. 당상 부모 천년수, 당상의 부모 천년의 수명이라. 슬하 자손 만세형, 슬하의 자손 만세를 꽃피우는. 입춘 대길 전, 드는 봄날 큰 기람을 전한다. 건양 다경, 세우는 벼 두톤 경사에. 악화 위 선일, 악이 되어 위한다 선의 날을. 천수 대명 입춘, 하늘에서 받은 대명을 세운다 봄날을. 노소 남녀 상하 계급, 노소 남녀 상하 계급, 유무식 막론하고, 생명로 희수식, 생명의 길 깊은 수식, 불원천리, 불원천리 전하네. 자일 전십, 십전백, 스스로 혼자 10명씩에게 전하니, 10명이 100명에게 전해지고, 백전천전 전만, 100명이 전하니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전하니 10000명이 되니 천하 만민 전 하늘 아래 모든 백성에게 전한다. 영원무궁 영광 영원무궁 꽃빛이네. 조을시구 십방승지에 비로소 으르란다 십방의 승지를. 거두수족 천호만세 손발들어 하늘 만세를 부르네. 이렇게 격암 남사고 예언서 성운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